배우신 분 있죠? 물잡기 배우신 분, 물잡기 안 배우신 분. 아, 되게 많네요. 자, 더 잘 보세요. 수면에서 약간 들어가는 상황이 이렇게 떨어지시면 물잡기가 안 돼요. 잡히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. 아까 했던 그 동작에서 지금은 딱 뭐만 할 거냐면 물을 이렇게 잡았거든요. 물을 잡는데요. 잡아요.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팔꿈치가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. 하이엘보라고 하는 게 팔꿈치는 여기서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어깨 써요, 안 써요? 안 써요. 어깨? 안 써요. 안 써요. 여기서 물잡기를 할 때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돼요. 여기서는 딱 잡아만 있는 거야. 당기기는 또 따로 할 겁니다. 자, 이거 물속 동작을 한번 보실게요. 알면 쓰시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물개지육입니다. 이 물잡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. 이 물잡기를 할 줄 모르시면은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수영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물을 잡아놓는다고도 하고 물을 가다놓는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. 팔꿈치 밑으로 손가락 끝까지 물을 가다놓은 다음에 그 갇혀진 물을 액체가 아니라 고체처럼 활용하셔서 묵직하게 그 물을 잡혀진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손의 입장으로는 그 물을 당기면서 몸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물잡기를 할 줄 모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잡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다가 어깨 통증을 굉장히 유발하곤 합니다. 물잡기에서는 정말 물을 잡아놓는 거지 이때 이동하는 게 아니세요. 이 드릴을 연습하실 때는 물을 잡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발차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떠있기 위함이고요. 가만히 있으면 발이 가라앉으니까 살살 움직여주는 게 전부고요. 이 드릴의 포인트는요. 물을 가다놓는 그 묵직함만 느끼는 게 끝입니다. 힘으로 이 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중력으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느낌, 그리고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잡혀있는 물, 갇혀진 물, 묵직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그 물을 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드릴은 또 다음에 배워볼 건데요. 이 물잡기를 할 줄 모르면 잡은 물을 당기는 건 당연히 할 수 없고요. 잡은 물을 당길 때 호흡도 하고 당길 때 킥도 차고 당길 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요. 저병 같은 경우에 당길 때 출수를 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물잡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다. 장거리 자유형이나 저병이나 뭐 호흡도 물을 잡을 때 호흡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. 잡은 물을 당길 때 하시는 거지. 또 어떤 분들은 손이 출수할 때 늦게 호흡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저는 다 이 물잡기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물을 잡을 줄 아시면 그 잡은 물을 당기면서 호흡하시고 당길 때 킥 차시고 당길 때 저병 출수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물잡기를 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생기시는 거거든요. 이 동작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실게요. 팔꿈치는 수면에서 기다리고 손바닥만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힘있게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내려오시면 돼요. 가볍게 내려오신 물을 당길 때 무겁게 당기시면 됩니다. 그 물을 무겁게 밀어내시면 되고요. 또 잡기 하실 땐 천천히 그냥 오셔도 돼요. 천천히 가시고 천천히 갇혀진 물을 뒤로 밀어낼 때 빠르게 미시고 이렇게 구별해 보실게요. 물을 잡으실 때는 가볍게, 당기실 때는 무겁게, 또 잡으실 때는 천천히, 당기실 때는 빠르게. 또 당기는 드릴도 다음에 영상에 설명드릴 건데 당기시기 전에 먼저 잡는 걸 확실히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물잡기 수영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화이팅! 하셨어요? 네! 이거는